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네요. 호주는 코로나가 이제까지 한 3만 명이 좀 안 되고요.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왔는데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퀸즐랜드는 2차 팬데믹이 크게 안 오고, 얼마 전에 영국 변형된 바이러스가 발견돼가지고 한 3에서 4일 정도 락다운 잠시 했었거든요. 작년 말부터 크게 퀸즐랜드는 코로나 관련해서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락다운 기간 동안 실내 공간에서는 전부 마스크를 쓰게 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그 락다운 이전에 마스크를 끼면은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정부에서 그렇게 락다운을 한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발표하는 순간부터 모두 다 그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또는 정부의 정책에 굉장히 협조적이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그리고 락다운이 끝나자마자 그 이후로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 후로는 호주 내에서는 감염된 사람 없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감염된 사례는 몇 명 있더라고요. 아직도 호주는 들어오게 되면은 호텔에서 2주간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격리 기간 동안 그 감염 사례가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여기 퀸즐랜드 주에 한 25명?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퀸즐랜드라고 하면은 여기 호주에 있는 줄 중에 한 개인데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브리즈번 골드코스트가 이 퀸즐랜드 주에서는 거의 아래쪽인데, 저 위에 있는 케언즈 그리고 더 위상 가면 한 2000km 이상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땅이에요. 여기도 어느덧 그 코로나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네요, 한국처럼.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외식업계보다는 시장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호주에서 이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나라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원금이 나왔거든요. 두 가지 크게 나왔는데, 잡키퍼랑 잡시커가 나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잡시커는 실직자들 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이 잡시커 수당을 받았고, 잡키퍼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받는 게 잡키퍼였거든요. 매출이 전년도 비해 70% 이하로 떨어진 회사들이 지원 가능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750불, 2주에 1500을 받았어요. 되게 재밌는 게 캐주얼로 일하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크게 풀타임, 파트타임, 그리고 캐주얼 이렇게 나뉘니까. 풀타임 같은 경우는 보통 최저시급으로 38시간 정도 일하면 750원 넘기 때문에 풀타임 경우에는 약간 적게 받았는데, 파트타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풀타임보다 시간을 적게 일하잖아요. 뭐 적게는 10시간에서 많게는 38시간 이전까지 일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나 캐주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해서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지원금을 받으면서 더 집에 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호스피탈리티가 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든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이 줄기 전까지는 직업을 찾을 수 있지만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복지에 의해서 시민들이 약간 나약해지는 그런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호주에서 했던 지금 지원금 정책이나 코로나 상황을 대처하는 거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잡키퍼나 잡시커나 다 금액이 줄어든 상태고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받아본 지 좀 오래돼서. 여기에서는 관광업종을 허스피탈리티 업종이라 하거든요. 관광업종에서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규제도 많이 사라지고 사람들 인식도 코로나 초기에 비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해가지고, 소비나 이 외식이나 또는 여기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뷔페 서비스는 안 되고, 주간의 이동? 여기는 호주라는 나라가 있지만, 크게는 호주지만 그 안에 주들이 독립적으로 정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마다 코로나 대책도 다르기 때문에 주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엄격히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요. 몇몇 주에 대해서. 식음료는 많이 나아졌는데 시티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회복이 안 된 부분이 많고요. 우선 브리즈번이 무역도시긴 하지만 관광객 또는 중국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관광객이나 뭐 중국인의 유입이 없으니까 확실히 시티에 손님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동안에 이직을 했거든요, 운 좋게.
제가 새로 일하게 된 곳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치면은 산장이라고 해야 되나? 산에 있는 리조트 같은 개념이거든요. 뭐 시티에서는 2, 30분 정도 거리라서 그리 멀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도심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그 록다운 전까지는 거의 100%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잡키퍼가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70% 이하 전년 대비 인컴이 돼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이미 회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이직했기 때문에 저는 잡키퍼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잘 되면 저한테는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이직하게 된 계기는 저희 호텔이 그 브리즈번 시티에 있는 노보텔이었는데요. 거의 회사 상대로 하는 연회가 대부분의 수입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부터 연회는 줄줄이 취소되고 저희 회사가 그전에도 팔린다는 소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팔린다는 소문이 계속 있는 상황에 이 코로나까지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가 느끼기에 되게 경영진이 소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규제가 어느 정도 풀렸는데도 본격적으로 다시 비즈니스를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원금 정도 받으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소한의 호텔 기능만 하게끔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연회를 담당하는 주방 책임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거기서 할 게 없었고 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 회사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내다 보면 느껴지는.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고용시장이 굉장히 얼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곽 지역에서는 그나마 회복이 되면서 부인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머큐어 호텔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웨딩이나 이런 연애 행사도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방 책임자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제 전임자 같은 경우는 영국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거기가 지금은 훨씬 더 심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지만은 뭐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게 돼서 제가 여기 이젝티브 셰프로 지원하게 돼서 일하게 됐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라 지원금의 수혜자였어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타격 입는 게 관광업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원자가 생각보다 적었어요. 5명? 6명이었는데 여기 퀸즐랜드가 3명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그것도 다 멜번, 시드니 사람들이라서 아예 그 당시에는 면접도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기 퀸즐랜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제가 이 직책에 맞는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일하게 됐어요. 지금 벌써 일한 지 6개월 됐네요. 와 시간 진짜 빠르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시티에 있는 호텔에 비해서 리조트이기 때문에 조금 규모는 대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데 객실은 되게 작아요. 50개 조금 넘거든요. 60개가 채 안 돼요. 레스토랑은 2개 있고 연회할 수 있는 시설이 한 6, 7개 되는데 뭐 제일 큰 데는 100명에서 2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연회 행사는 뭐 5명부터 20명, 30명 그 정도의 규모예요. 그리고 안에 뭐 포도밭도 있고 허브가든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시설의 호텔이에요. 제가 일하는 회사 그룹이 아코르 그룹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정확한 여섯 번째 아코르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는 미들 스케일 호텔로 보통 회사나 아니면 가족 단위 저렴한 숙소 컨셉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된 제일 큰 계기는 그 직급이 한국인으로서는 이 외국에서 수셰프 이상 올라가는 거는 좀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양식 전공이긴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양식을 보고 듣고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한식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 같은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에이시안 스타일 셰프 쿠진으로 많이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제한적인 음식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커리어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젝티브 셰프가 항상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젝티브 셰프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경력을 쌓았어요. 레스토랑 수셰프,
방캐스쉐. 그래서 지금 저를 뽑아준 GM이 아코르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레스토랑에서 이런 경험을 했던 걸 크게 높게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에도 제가 목표를 했던 이젝트 쉐프를 달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드니나 멜번에서 오지가 왔을 수도 있고 그 영국 이젝티브 셰프가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기회라는 거는 우연하게 찾아오고 위기가 기회도 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게 기회지 아니라면 그건 기회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버린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옵션 A, 옵션 B를 생각하고 1년 또는 2년, 더 멀게는 5년, 10년 계획을 세우고 경력을 쌓고 이직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호텔이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되게 뷰가 좋거든요. 나중에 제가 호텔이랑 레스토랑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